많다. 컴파일. 원래 벌써 두 마리가 나오나? 세 번째 선투구나. 카드가 얼마나 쓰레기가 지났으면은 카드 한 장 걸러서 23 29 아유 턱벌레 개센거봐. 턱벌레부터 잡았어야 했는데. 혼돈 컴파일 드라이버. 아니 왜 이렇게 트위키 수비 죽는 거는 정상이죠. 킹선 가슬기. 노래하는 그릇 축전기. 물음표 카드 노래하는 그릇 엘리트 하나 더 할까? 컴파일 하나 더. 와우 실력겜. 가방. 일제 사격. 메아리. 아, 도약 갖고 싶었는데. 메아리가 뜨는 바람에
냉컴병흘 아니 홀 아이고 이런 욕심부렸다. 유성타격 무지개 다중시전 하위모 짱지개 아스트랄베 커피 검은별 디펙트 커피 자가수리 먹을 수 있을까? 와우 번구 도약 용회장치의 아까판이었어. 오한뿔 어서오세요. 흠 컴드 냉정함 최적화 어둠 컴드만 계속 나오네. 컴드 계속 챙기고 터보를 넣을까? 냉 터보
조각몸에 감정의 조각까지. 어서오세요. 위험하다. 수수수수 수수. 내 메리. 아이 수수. 아이씨. 아, 몇 턴인데 16 곱하기 3을 때려. 기도할 수밖에 없나? 휴. 탈륜 인질편향. 서울주의 나주샘. 표창이다. 허허. 털보. 아이트로 달달하다. 컴드 하나 더? 혼컴. 샌드. 백요정 짜가수리. 아이 베리. 컴드 일제 사격대 레포.
아이구야. 메아리까지 있고 충분히 센 것 같은데. 소비는 강화해야 할 텐데. 차라리 꽃샘 수위가 자가 수리 강화할까 뭐 강화하지? 일제 사격은 목표창이니까 메아리나 빨리 썼으면 좋겠네. 아이고 메아리 탔다. 아니 웬만하면 저 쪼매난 애들이 메아리를 가져갔을텐데 웬만하게 안되네. 응, 요정이야. 아이, 뭔 플라즈마가 다 쓸게요. 이김 어서오세요. 자중시전 유상타격. 유타가 제일 낫겠지. 유성타격. 어? 나 인간이 아닌 선의코 중독이다. 어? 메아리로 살가 수리 쓰면은 체력 이득이지. 메아리 같았어. 컴드 코스트 다 영으로 나왔어. 개구. 메아리 탔어? 메바. 희귀음을 준다는데? 커피라서 체력관리 안 될 것 같다. 미라소는 고급이 물이잖아요.
쫄된 쫄 해야지. 뭐야, 플라스마만 나왔어. 아이고, 긴게 갔어. 잉하 빠따조슈가. 석세가 희귀 미라손이 고급. 어네코 개세네. 어우 잠깐만. 진짜 위험한데. 이런 다 쳐봤네. 디펙트가 그럼 그렇지. 뭐야 이게. 유타도 빠지네. 저거 일반 몹이었다가 상향 좀 먹고 엘리트 됐어. 첨탑 너무 무섭다. 저런 게 일반이라니. 계약 편향.
스네코가 이걸 어떻게 이기지? 무지개라도 각오해 놓을까? 어? 이와플. 이와플. 재활용 걷어내기? 걷어내기는 컴드가 더 나으니까 필요 없을 것 같고 재활용 정도는 괜찮을 것 같은데. 해시계? 태양계? 태양계가 낫겠지? 전기 역학. 역학 필요한가? 수수형. 아이 미친 아이 참네 씨. 으악. 클릭 좀 똑바로 해라. 전기 역학. 모음 하나 더. 냉정함. 아이 냉뿌리면은 냅다 집었을 텐데. 아유 참 저거를 뭐가 되냐 말해야 되냐. 아이 뭐 냉정함 짚고 가서 강화를 하자. 제거도 하나 하고. 메아리가 저 밑에 있네. 인지 편향까지. 뭐 냉기만 나와?
물고기 도자기 헬로월드. 아, 방열판 넣을까? 방열판 넣자. 강화도 할 수 있는. 결국에 냉정함은 강화를 못했다 그러면. 메아리 서대포 짱쓰네. 매턴 10장대로 너무 편안함. 버퍼 개굴. 클렸다. 플라스마가 탈팽이 허접스.
눈 핥히기. 알약 선행코. 아, 축전기가 제일 낫겠지. 아니면 재활용도 괜찮을 것 같고. 10장씩 들어오되니까. 어떡하지? 축전기. 하하. 헤이. 아, 포션 아까워. 자가 소리는 두 번 써야지. 아이 참방색. 다 삼고야 무슨. 안돼 자가수리. 아악. 캘리퍼스다 근데. 강몸이 나을까 홀로가 나을까. 아기똥. 봐봐. 바지직 바이라는 뜻. 이걸 인공물을, 아니 저거 버퍼를 못 살리네.
자동 맞아서 적어봐야 되는데. 캘리퍼스. 방금 나와라. 방금 나왔다. 와우, 실력해. 실력님은 전력을 받으실 수 업그레이드하십니다. 아, 신발. 심장 허접해. 창방이 켈리 줘서 살았다 진짜. 아이, 3코 무진장 많이 나오네 진짜. 33장 3코 스택. 무지개가 해냈다. 심장 허접해.